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 연령층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시대는 관종들이 돈을 버는 시대가 온다. 우리 이제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국가나 사회, 좀더 나아가서 이제 회사를 위해서 이한몸 바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형 사업들이 시작이 되던, 소위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가던 그 시대에는 회사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고 나라가 잘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여전히 이제 조선시대는 끝장났지만 그 시대의 유산이 남아서 그게 선이라고 생각했던 시대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애매한 세대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고 20세기 말에 태어난 80년대, 90년대생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말에 아버지가 집에 없어. 회사 부장님이 부르면 나가서 뭐 등산하고 막술 먹으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어머니가 나를 케어하고, 그런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집에 딱 와가지고 갑자기 내가 니네를 위해서 그동안 돈을 벌어왔어. 사랑하는 아들, 딸. 근데 우리는 어떤 입장이야? 당신이 우리 아버지로서 한게 뭐야?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지금 우리 세대는요, 아버지 세대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세대입니다. 과거처럼 한 3, 4명 낳아놓고 알아서 놀아라 해가지고 방치를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고, 한 명이라도 낳아서 오은영 선생님의 이제 재언을 들으면서, 티처스를 보면서 애들을 양육했던, 그때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해왔던 거야. 삼성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가족이다. 뭔지 알죠? 근데 그게 언제 깨지게 되죠? 그런 생각이? IMF 때 깨지잖아요? 내 청춘을 바쳤던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잘려. 저는 이제 울산 사람이니까 길 가다가 니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으면 현대를 다니거나 SK를 다녀. 애들이 돈이 너무 많아. 지금 또 울산에 수업을 가보면 애들이 여유가 있어요. 뭐안 되면 뭐 취업하지 뭐 이런 마인드야. 서울에 올 생각 별로 없고 울산이 너무 좋아. IMF 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어릴 때였는데요, 길 가다 보면 마치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의 독일의 거리? 술병이 막 나뒹굴고 있고, 아저씨들은 막 수염 덥수룩해가지고 담배 계속 뻐끔뻐끔 피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손잡고 하다가 막 쳐다보지 마, 막 이런. 그렇게 했었던 시대를 지나서 사람들은 이제 어떤 걸 생각하게 됐냐면, 회사에 내가 충성을 하는 것보다 내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인식이 전환됩니다. 이게 좀더 나아가서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같은 걸 지나면서 또 어떤 걸 자각하게 돼? 국가라는 것이 정말 나를 온전하게 보호해 줄수 있는 집단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고 내 개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앞으로의 먹거리를 결정하게 되는 시대에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이런 거야. 여기 앉아가지고 뭐 심찬호 수업 듣고 막 대학 가봐야지, 뭐 그런 생각 할수 있지. 계속 얘기한다. 대학에 가는 것이 끝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시대를 역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 수업에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 건, 물론 대학을 가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저도 그렇게 강의를 하겠지만,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텍스트를 매개로 교실 너머의 세상을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 이제는 내 일상이 콘텐츠가 되고, 과거에 신비 마케팅을 했던 우리 때 이제 뭐 서태지나 모르시죠? 나우나 뭐 이런 시대의 연예인들이 아니고 그냥 내가 연예인이 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그 시초가 아프리카 TV 아니었나요? 지금 초딩들 보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춤추는 거 찍어서 올리고 막 이래. 근데 저 같은 이제 꼰대들은 어때요? 한 수백 장 찍고 제일 잘 나온 사진 인스타에 올려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지금 초딩들은 자기 매력을 어필하는 게더 우선인 시대란 말이야. 여기서 네가 제대로 뭔가를 성공해 보려면 이 수업을 활용할 때두 가지만 생각하라고 처음에 얘기했지만, 내가 글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다라는 걸 자각하는 게첫 번째 목표. 두 번째는 성찰을 통해서 내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관종의 피를 빨리 끌어내셔야 돼. 공부를 진지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돼. 만약에, 야, 대학 갈 거면 너의 개인적인 퍼스널리티를 죽이고 입시에 초점을 맞춰. 물론 그것도 맞아. 근데 그걸 지우면 대학 가서 다 돌아올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아버지는 아닙니다만, 내가 가진 특별함을 유지하는 것을 대가로
입시를 2년 내지는 3년을 더 해야 된다면 저는 입시를 길게 잡기를 권합니다. 제가 대학을 먼저 가보니까 말이지 늦게 가도 전혀 문제없어. 군대는 빨리 가야 돼. 늦게 가도 전혀 문제없어. 그러니까 잘 고민해봐. 나를 객관화시키고 보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부르는데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단단해야 돼.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놓고 보고 최선은 다하되 아 내가 뭔가 되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서 지문에 뭔가 집중하지 못하고 입시랑 안 맞을 수 있어. 나처럼 수학적 머리가 아예 없는데 자꾸 지수로그를 풀도록 강요하는 이런 입시랑 안 맞을 수 있다고. 지금 자기 변명 같지만 물론 우리 엄마가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다. 바나는 엄마 때문이야. 여러분들은 빠르게 결정해. 근데 이건 확실해.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든 다 옳은 길이야. 이쪽으로 가는 게 남들이 이쪽으로 안 간다고 해서 이상해 보인다고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퍼스트 무버로 그 길을 선택할 준비를 해야 돼. 왜냐하면 관종이 살아남는 시대다. 탤런트가 여러 개야. 그러면 이걸 쪼개서 부캐 본캐로 나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다양한 또라이들이 많이 나오게 될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 때 되시면 사회에서 만나시게 되는 경쟁자들은 문이과 통합형 인재들이에요. 그때 되면 지금처럼 입시에 목숨을 거는 시대가 아니라 이 말이오. 빨리 정신 차려야 돼.